안녕하세요. 저는 마요남의 권 존입니다. 네, 오늘 마요남 요리 세 번째 시간. 네, 오늘 어떤 요리를 해볼 거죠? 오늘은 간단한 요리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네. 어떤 볶음밥을 할 거죠? 중식 볶음밥을 할 거예요. 근데 볶음밥은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막상 해보면은 좀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냥 가정집에서 밥 넣고 막 볶은 거랑 또 중국집에서 배달시켜서 딱 먹었을 때 볶음밥이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중국집에서 먹으면 뭔가 되게 맛있어요. 맞아요. 네. 나는 쓸데없이 그냥 다 집어넣거든요. 참치, 스팸, 계란, 뭐 야채 그런 거 다 집어넣는데 그렇게 재료가 많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중국식 볶음밥은 진짜로 재료가 간단해요.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어떤 건가요? 밥, 계란, 대파. 요 세 가지만으로도 기본적인 중국식 볶음밥 퀄리티와 맛을 낼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 업장과 가정집은 화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중국집에서 먹는 불맛이 강한 그런 중국 볶음밥이랑 맛이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볶음밥다운 그런 볶음밥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요리를 해보러 가실까요? 네, 요리하기에 앞서 재료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가 들어가나요? 자, 일단은 주재료로는 쌀밥 그리고 대파 그리고 계란. 대개 계란은 1인분 기준인데 1인분 기준에 계란은 2개에서 3개 정도 쓰시면 됩니다. 이게 몇 인분이죠? 요거 지금 1인분이에요 솔직히. 1인분? 네. 오늘도 저만 먹으려고. 정말 조그매가지고 혼자 먹어요. 그게 왜냐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퀄리티가 좋은 요리가 돼야 되겠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요리는 양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퀄리티와 맛이 떨어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영상을 위해서. 자, 부재료. 부재료는 간장, 그리고 치킨 파우더. 두 개가 끝이에요. 파시다라든지, 요런 치킨 파우더. 요거를 넣으시면 좀 더 풍미가 좋겠죠, 그죠? 이렇게 간단한 기본 재료로도 충분히 맛있는 볶음밥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또 하나. 지금 요 간장을 넣거든요, 제가. 원래라면은 제가 중식 볶음밥 할 때 간장을 안 집어넣어요. 집에서 중식 볶음밥을 하면 화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불맛이 안 나요, 그죠? 볶음밥은 맛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불맛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있어요. 불맛의 부재로 인해 부족한 풍미를 간장으로 조금 채워주고자 간장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대파를 좀 다져줘야 되겠죠? 원하시는 크기대로 취향대로 썰으시면 돼요. 저는 약간 이렇게 4등분을 해서 먹겠습니다. 천천히 써셔도 돼요. 파가 많이 필요하네요, 1인분인데. 개인적으로 대파를 좋아합니다. 취향에 따라 넣으시면 돼요. 젓가락으로 잘 풀어주세요. 너무 막 많이 풀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풀면 됩니다. 이 정도. 준비 끝! 준비 끝? 진짜 이게 끝이에요? 잘게 썰은 대파, 잘 풀은 계란, 그리고 밥인데 요거 말씀 안 드렸네요. 아, 그건 뭐냐면 아까 얼리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전날에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이렇게 식은 밥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요? 그 이유가 처음 갓 밥을 지었을 때 찰기가 엄청나죠. 아, 맞아. 그 때문에 밥이 떡이 됩니다. 아, 그래서 라면 먹을 때도 얼렸다가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얼렸다기보다는 이제 식은 밥을. 식은 밥. 네. 먹기에도 쉽고 뭐 밥만 먹기도 쉽고. 네.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바로 기름 두르고 볶으면 끝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팬을 좀 달궈야 돼요. 중국 요리는 팬을 먼저 좀 달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2차로 달구고 거기다가 확 센 불에 볶아내는 거예요. 국자 쓰시면 더 좋아요. 국자 볶음밥 하실 때 팬을 이렇게 충분히 달궈줘야 돼요. 약간 연기가 살짝 날 정도. 지금 보이시진 않지만 연기가 살짝 나요. 이때 어떻게 하냐, 식용유를 좀 부어주세요. 와, 이거 완전 대륙 식용유인데요? 대륙 상표니까. 아, 대륙 상표예요? 네. 식용유를 조금 많이 부어요. 아, 이거 너무 많이 부는 거 아니에요? 계란 때문에 그래요. 계란이 굉장히 기름을 많이 먹죠, 그죠? 그리고 홍도 되게 많이 먹어요. 그렇죠. 전 기름을 엄청 좋아합니다. 굉장히 빨리 끝날 거예요. 제일 먼저 뭐를 넣느냐, 계란을 넣어요. 자, 보세요. 계란을 넣고 기름 너무 많이 넣었네요. 됐죠. 여기서 바로 밥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눌러주세요. 국자가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뒤집고 누르고 뒤집고 누르고 돌리고 뒤집고 누르고. 오, 냄새. 와, 벌써 냄새가 좋은데요? 충분히 볶아주세요. 계란이랑 밥을 충분히 볶아주셔야 돼요.
간단해요. 계란 넣고 쫙 살짝 볶은 다음에 바로 거기다 밥 넣고 막 눌러주면서 뒤집으시면 돼요. 자, 볶아진 것 같아 보이죠, 그죠? 약간 밥그맹색이 되고 계란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이때 무엇을 하냐?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치킨 파우더 요만큼만, 소금 넣으셔도 돼요. 반 티스푼만 넣고, 그리고 간장은 색깔과 풍미 약간, 이것도 한 반 티스푼 정도. 벽에다가 뿌려볼게요, 이렇게. 벽에다가 뿌리고, 볶음밥 색깔이 나오죠, 그죠? 오, 냄새 진짜 좋아. 자, 이제 요게 끝이 아닙니다. 아까 썰어놨던 파 있죠? 파를 가지고 집어넣습니다. 파를 집어넣고, 파향을 익혀주세요, 이렇게. 오. 파가 어느 정도 숨이 죽었을 때, 불을 끄면 완성되는 거예요. 1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충분히 볶아주신 후 끄면 됩니다. 끝! 끝! 자, 이렇게 볶음밥이 끝이 났는데, 자, 이왕 먹는 거 좀 분위기 있게 느낌 있게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이거 그냥 바로 접시에 담아서 먹는 것보다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런 밥그릇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볶음밥을 요 그릇에 담습니다. 요 그릇에 담으신 다음에 꾹꾹 눌러줘요. 꾹꾹 눌러주면 요거를 넓은 그릇을 이렇게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중앙에 오게 한 다음에 요거를 뒤집으세요. 뒤집어서 하고 짠 하면 식당 가서 나오는 게 이거였구나. 그렇죠. 이왕 먹는 거 예쁘게 먹으면 좋죠. 예쁘게 먹으면 좋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리 완성했습니다. 근데 양이 이게 뭐예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요, 퀄리티를 위해서. 아니 이거 가지고 무슨 남정네 두 명이서 먹어 이거를. 봐봐요, 이 양 봐봐. 너무한 거 아니야? 형 혼자 먹으려고. 내가 진짜 형 너무한 거 같아서 오늘 진짜 맛 없으면 진짜 제가 독설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우, 근데 냄새가 되게 파향하고 계란향하고 되게 섞여가지고 되게 향기로운데요? 파를 엄청 많이 넣었잖아요. 맞아요, 파를 좀 많이 넣었어요 일부러. 파를 좋아하니까 우리 아. 구독자님들도 아. 자, 먹어볼게요. 오, 맛있는데요 이거? 근데 진짜 뭔가 밥이 꼬들꼬들한데요? 그죠? 밥이 진짜 쫄깃쫄깃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강한 불에 오랫동안 볶아야 돼요. 충분히 볶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찬밥. 아, 찬밥. 찬밥, 찬밥, 찬밥. 밥이 진짜 쫄깃쫄깃하고 그 파향하고 계란하고 약간의 불맛이 나요. 간장을 넣어서 그런가? 맞아요. 이게 사실 불맛이란 게 불을 입힌 맛이라기보단 그 간장이 고온에 타면서 익으면서 튀겨지면서 그 불에 눌린 맛이에요. 그때 백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사실 간장 없이 아무리 고온에 볶아도 불맛이 좀 약해요. 그래서 간장을 넣어야 이게 불맛이 좀 납니다. 제가 집에서 볶음밥은 그래도 자주 해 먹는데 이 식감이 죽어도 안 나요. 저는 이런 맛이 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처음에 만들 때. 왜냐면 재료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집에서 참치, 스팸 넣고 김 넣고 막 이런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훨씬 간단한데. 그게 차이가 뭐냐면 재료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왜냐면 재료들이 가진 수분이 있거든요. 볶으면 볶을수록 수분들이 빠져나와서 밥이 질척해져요. 무조건 센 불에 팬을 엄청 달군 다음에 빠르게 볶아내야 돼요. 오케이, 다음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볶음밥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요리로,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요남의 권 조이였습니다. 안녕. 안녕.